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통 TV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11월 11일은 광군제라고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규모 프로모션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다양한 중복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1년 중 가장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기회라 여러분의 카라이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품 몇 가지를 제가 직접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차업차득 단독 할인 코드를 이용하시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6가지 제품을 각 3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시작해볼까? 첫 번째, 샤오미 미즈아 전동 드라이버.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전동 드라이버로 사용자의 만족도가 꽤 높은 제품이야. 일단 제품의 겉케이스가 고품질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컴팩트하고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가 편한 제품이야. 상단 부분을 누르면 수납 케이스가 튀어나와서 뺄 수 있게 돼 있고 안쪽에는 전동 드라이버 본체와 각각의 모양과 사이즈가 다른 24개의 비트가 들어있고 마그네틱 타입이라 분실될 우려가 적고 거의 대부분의 나사를 커버하는 구성으로 돼 있어. 전동 드라이버는 심플한 디자인에 적당히 그립감이 좋은 형태이고 하단에 C타입의 충전 포트 그리고 1단, 2단으로 토크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가운데 위치하면 수동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 측면에는 회전 방향을 가리키는 L과 R 표시가 돼 있고 비트의 장착도 마그네틱 타입이라 장착이 편하고 빠져서 분실될 염려가 없어서 좋아. 이용 방법은 토크가 강한 제품이 아니라서 사이즈가 큰 나사는 처음에 풀 때 또는 끝에 잠글 때는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베이스어스 허리 받침. 평소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이 많거나 운전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야. 역시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은 베이스어스 허리 쿠션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설계로 허리에 편안함을 제공하고 항상 신선함과 건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풀이 생기지 않는 수천 개의 모공을 가진 원단으로 커버를 제작했고 메모리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도 바로 복원이 되고 커버를 벗겨보면 메모리폼의 요추가 닿는 부분에 폴리머젤을 덧붙여서 허리의 시원함이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제품이야. 세 번째, 샤오미 미즈아 에어펌프. 타이어 공기압은 안전과 연비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공기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그런데 카센터에 찾아가서 타이어에 바람 좀 넣자 하기도 눈치가 보이는데 이럴 때 준비해 놓으면 수시로 체크는 물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야. 무게가 490g으로 가볍고 또 세련되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휴대성도 좋은데 작지만 최대 150psi의 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야. 제품 하단에 C타입의 충전 방식을 장착했고 또 별도의 장치가 없이 본체 호스를 이용해 공기 주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야. 야간엔 랜턴으로 그리고 커넥터 변환 헤드를 이용하면 바이크, 자전거, 축구공 등에도 호환이 가능하고 현재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2023년 신상인 2세대 모델이야. 네 번째, 베이스어스 휴대폰 거치대. 베이스어스 휴대폰 거치대는 기계식 고정 테일 후크를 적용해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했고 15W의 전력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야. 또 앞면과 뒷면에 초고감도 광센서를 적용해 빠른 속도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하단의 브라켓이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서 거의 모든 휴대폰에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야. 또 슈퍼 캐패시터가 내장이 돼 있어서 전원을 끈 후에도 5회 정도 열고 닫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도 신경을 쓴 제품이야. 다섯 번째, 다토카 무선 자동차 폴리셔. 구매 평점이 가장 높았고 품절이 거듭되던 제품으로 한국은 물론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야. 코드리스 무선 제품으로 가볍고 소음이 적은 데다 듀얼 액션 폴리셔라 부분 스크래치 제거와 광택 그리고 유막 제거와 왁스 도포용으로 다양하게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쉬운 타입이야. 기본 구성은 본체인 폴리셔 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할 6인치 패드 3개가 제공이 되고 2.0A의 고효율 배터리 2개와 220V 충전 어댑터가 있어서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바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어. 작업 중 LED 색상으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강력한 모터가 내장이 돼 있어서 2500에서 5000rpm의 속도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변 제어가 가능하고 강력하면서도 도장면의 손상을 걱정할 필요 없는 안전한 제품이야. 또 멋스러운 툴백이 제공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어. 여섯 번째, 알피쿨 차량 냉장고 K25 프로. 알피쿨 K25 프로는 25L 대용량으로 차량 혹은 집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야. 그래서 구성품엔 차량용 어댑터와 220V 가정용 어댑터가 따로 마련이 돼 있고 배터리 보호 모드를 탑재해서 저전력인 상태를 인지해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게 하고 자동차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도록 한 제품이야. 소음도 45dB 정도로 무척 작아서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 냉장과 냉동 기능이 탑재가 돼서 식재료별로 영상, 영화로의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상단에는 USB 충전 포트와 충전 케이블이나 작은 물건 보관이 가능한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고 큰 장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이벤트 기간을 이용하시면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 평가가 좋았던 몇 가지 제품을 추려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자동차 관리 혹은 카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